안녕. 오늘은 2월 13일 화요일이고, 카톨릭 신자들은 다 알겠지만, 내일이 애쉬 웬스데이, 제일 수요일이고, 사순절의 시작이야, 내일부터.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이 마리그라. 마리그라, Fat Tuesday, 기름진 화요일이고, 유럽에서는 사순절 전날, 그러니까 기름진 수요일, 이 Fat Tuesday 때, 집 안에 있는 이런 페리한 재료들을 다 동원해서, 달짝지근한 거나 이런 것도 다 동원해서, 성대하게 저녁을 차려서 먹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사순절을 준비하는 거지. 대부분 사순절 때 기독교인들이 금요일날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순절 동안에는 그렇게 뭘, 거하게 뭘 먹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짝지근한 거, 뭐 디저트나 제일 흔하게 초콜릿이고, 그런 거를 40일 동안 안 먹겠다라고 다짐을 하거든. 아, 아주 작은 약속을 자기랑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미국에서 마르디그라 페스티벌을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데가 루이지애나거든. 그 뉴올리언즈,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 마르디그라 페스티벌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진짜 막 진짜 문란한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근데 물론 그거는 꼭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페스티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지. 그걸 종교적인 의미를 빼버리고 그냥 축제로만 보는 사람들이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종교적인 날로만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Fat Tuesday라는 말을 이제 미국에 쓰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렇거든. 그런데 나는 처음에 이 날을 아는 게 마리그라로 알았고, 그리고 뭐 마리그라라는 말 자체가 Fat Tuesday라는 말인데, 그럼 프랑스에서는 뭐 어떡할 거야? 그거를 바꿀 거야? 그냥 마리그라는 마리그라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비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에 내 말이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나는 그냥 마리그라라고 불러. 내가 이거를 작년처럼 올해도 한달 전에 이 스킨케이크를 주문을 했어, 미리. 우리 도르스엔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베이커리인데 미리 주문을 해놨고, 킹케이크가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케이크처럼 마르디그라 비즈도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있어. 그래서 이런 거막 오늘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걸어놓고 장식하거나 이제 이러는데,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에피파니에 그 1월 6일 날, January 6th 에피파니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동쪽 하늘에 밝게 뜬 별을 보고 구세주가 태어나셨구나를 알잖아. 그래서 선물을 들고 베이비 지저스를 찾아가잖아. 그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그래서 이 케이크도 이름이 킹 케이크인 거야. 그래서 보라색은 저스티스, 정의를 상징하는 말이고, 여기 보면 또 여기도 이렇게 왕관이 있지. 그래서 같은 왕관이야. 여기 케이크에도 이렇게 왕관이 있지. 보라색은 정의를 상징하는 색이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 금색은 wealth, prosperity, 그래서 부를 상징하는 색깔이고, 이 녹색은 growth, 성장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이게 마리그라의 색깔이야. 원래 전통적으로는 마리그라의 킹케이크를 구우면 그 안에 사기로 만든 아기 인형을, 조그만 아기 인형을 넣는데, 그래서 그 아기 인형을 이 들어있는 케이크 조각을 받은 사람이 그해한 해가 운수 대통한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거를 이게 초킹 해자드 때문에 잘 인형을 안 넣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베이커리에서는 인형은 안 넣지만 뭘 넣냐면 이 초록색 플라스틱 코인을 넣어. 작년에는 내 케이크에 그 코인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맥스가 그 코인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운은 우리 맘대로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내 운이 개운이고 개운이 내 운이야. 그러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 킹케이크는 이따 맥스가 오면은 이제 잘라서 먹을 거고, 저녁을 먼저 먹고 잘라서 먹을 거고, 작년처럼 올해도 이 책으로 Purpose Driven Life, 이 책으로 사순절 묵상을 할 거고, 나는 대신에 이 올해는 따로 노트를 준비해서, 왜냐면 이게 40챕터가 있어.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씩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챕터 마다 이제 밑에 이렇게 question to consider라고 해서 생각해 볼 질문들이 한 가지씩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이 책에다 직접 썼는데, 올해는 따로 공책을 마련해서 좀 정말로 제대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답을 좀 적어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내가 40일 동안, 내 사순절의 다짐인 거야. 사순절 동안에는 40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 거를 먹지 않겠다, 뭐 초콜릿을 안 먹겠다, 뭐 어떤 사람도 커피 안 마시겠다. 나도 그거 옛날에 해봤어, 커피 마실 때는. 그리고 미저러블리 페일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다짐들을 뭐, 좀 자기가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많이 다짐들을 하거든. 나의 다짐은 이제 40일 동안 좀 정말로 묵상을 하는 거. 그게 나의 다짐이고. 40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나쁜 버릇을 떨쳐내거나 아니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정말 되게 유용한 기간이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잖아.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어떤 일을 매일 하거나 아니면 매일 안 하거나 그러면 버릇을 떨치거나 아니면 습관을 들이거나 하는 일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뭐 주위에 뭐 기독교인들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40일 동안 내가 이런 버릇을 떨쳐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습관을 들이고 싶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 되게 정말 되게 유용한 기간이고, 나는 이제 또 아무래도 카톨릭 신자니까 그러겠지만, 또 이런 특별한 기간에 하는 일들은 좀 약간 좀 블레싱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좀더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 Purpose Driven Life하고 더불어서 이제 또 이거 이 책은 사실은 그 CS 루이스가 쓴 책들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인용을 해서 365일 어치를 묶어놓은 책이야. 그래서 이제 계속 오래 읽고 있었는데 계속 나 지금 방금 내 생일 거를 볼 뻔했어. 미리 보고 싶지 않거든. 어떤 말이 뽑혀져 있는지. 그래서 이 책도 같이 사순절 동안에 읽고 같이 묵상하는 데쓸 거고, 꼭 종교적인 의미 아니더라도 아주 잘 유용하게 쓸수 있는 40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그리고 솔직히 50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오전에 휴가를 내놨어. 왜냐면 내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녁 미사를 갈 수가 없어. 갈수 있긴. 왜냐면 발레 수업이 있으니까 발레 수업 빠지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아침 미사를 가려고 휴가를 내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나도 디보트한 카톨릭이었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처음이야. 50년 동안에 미사 가려고 휴가를 낸건 처음이고. 어쨌든 그런데 왠지 올해는 좀 제대로 잘 사순절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거고. 어쨌든 오늘 해줄 얘기는, 오늘이 페티우스데이니까, 마리그라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잘 놀고 행복한, 정말 재밌는 그런 마리그라를 보내기를 바래. 안녕.